이용준 씨가 장 막판 극적인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제조업지표 실망에도 불구하고 외환 시장에서 유로가 반등함에 따라 유럽발 위기 해소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다우는 5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러나 유럽은 하락세로 마쳤습니다. 유로가 달러에 대해 4년 내 최저치를 떨어지면서 원자재주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모두 부합권을 기록했습니다. 유가는 큰 폭으로 하락하며 배럴당 70달러 선을 가까스로 지켰습니다. 글로벌 경기 회복 둔화에 대한 우려가 유가를 끌어내렸습니다. 6월 인도분 WTI는 배럴당 2.2% 급락해 70달러 6센트에 끝났습니다. 미국의 주택 건설 경기가 이달 들어 큰 폭으로 개선됐습니다. 5월 주택 시장 지수는 22를 기록해 33개월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나 미국 뉴욕 지역의 제조업 경기는 이달 들어 둔화됐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는 19.1을 기록해 전월에 31.9에서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예상치인 30에도 못 미쳤습니다. 제너럴 모터스 즉 GM이 지난 1분기에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GM이 분기 흑자를 낸 것은 지난 2007년 2분기 이후 약 3년 만에 처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센젤시의 최린나입니다. 뉴욕 증시가 오래간만에, 나흘 만에 극적으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다우는 5포인트 정도 올랐는데요. 장중에 낙폭이 180포인트 이상 나왔던 것을 감안하면 플러스로 마감한 것은 참으로 인상적이라 하겠습니다. 제조업 관련 지표가 예상치를 크게 하회를 하면서 전월 대비해서도 많이 떨어진 모습 속에 하락세로 출발했었는데요. 그나마 주택 관련 지표는 괜찮았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반등의 원인은 유로화가 달러화 대비 4년의 최저치를 찍고 반등을 시도했다는 부분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죠. 대우증권 신천지점 최정우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래도 또 급락이라는 얘기를 안 들을 수 있어서 좀 괜찮은 날이 아닌가 싶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 소폭이나마 기술적 반등에 성공한 채 마감했습니다. 경제지표로 개장 전 발표한 제조업 지수가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면서 시장의 실망감을 불러왔고요. 이에 따라서 약세 출발했고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글로벌 경기 위축 우려감 때문에 장중에 다우는 한 180포인트 정도 하락했고요. 나스닥도 한 40포인트 이상 하락하는 듯 급락 양상을 보이기도 했지만요. 오후장에 발표한 주택시장 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결과를 발표해서 낙폭을 줄이기 시작했고요. 낙폭 가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를 야기시켜서 막판에 극적으로 소폭이나마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그 전일에 이틀 연속 급락한 것에 대한 반발 매수세도 역시나 기술적 반등에 좀 도움이 됐다라는 얘기셨던 것 같은데 일단 지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개장 전에 발표된 제조업 지표가 시큰둥해서 하락세로 출발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얼마나 안 좋았나요? 조금 많이 안 좋았습니다. 네. 개장 전에 뉴욕 지역의 제조업 경기를 대변하는 5월달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발표가 있었는데요. 네. 예상치보다 실망스러운 발표를 해줬습니다. 전월 31.86에서 크게 하락한 19.1을 발표했고요. 전문가 예상치 30보다도 상당히 좀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일단 지수가 0보다 높으면요, 제조업 경기가 확장세라는 점에서는 예상치보다 큰 폭 하회하는 19.1을 발표했지만 최근 10개월 연속 0보다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제조업 경기 회복은 여전하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확장세가 좀 다소 둔화되었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요, 지수 구성 항목 중에서 신규 공장 주문이 29.5에서 14.3으로 큰 폭 하락했고요, 출하 지수도 32.1에서 11.3으로 큰 폭 낮아졌던 부분이 제조업 지수 하락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좀 보이고요. 네. 다만 고용 지수는 20.3에서 22.4로 상승해서 2004년 5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해서 고용 관련 부분은 점진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미국의 경기는 거의 제조업 부문이 이끌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제조업 경기가 좀 둔화되고 있다는 것이 조금은 아쉬웠던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30 정도도 살짝 안 좋아지는 결과로 예상을 한 수준이었는데 20에도 채 못 미치는 결과를 내놓았다라는 뉴욕 제조업 경기 결과를 전해드렸습니다. 또한 주택 관련 지표도 나왔는데 이것은 예상치를 상회해서 바로 이 시점 부터 조금 낙폭을 줄이기 시작했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후장에 발표를 했었거든요. 네. 주택건설협회에서 주택시장지수 발표를 했었는데 전월 19보다 상승한 21을 기록했습니다. 2007년 8월 이후 3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 예상치 20보다 소폭 좀 웃도는 수치를 발표했는데요. 네. 주택시장지수는 50을 기준으로 주택경기 확장과 위축을 가늠하는데 21을 기록했다는 것은
주택 건설 업체 중에서 22%만이 주택 건설 경기를 낙관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네. 그런 면에서 아직까지 뭐 주택 시장 지수는 여전히 49개월 연속 약 한 4년 이상 52만이기 때문에 뭐 그다지 낙관적이지는 않지만 작년 1월 달에 8까지 하락했거든요. 네. 그 8까지 하락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지금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른 주택 지표처럼 최악의 상황에서 점차적으로 지금 나아지고 있는 국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조업 지표는 뜻밖의 급락세를 보이면서 좀 시큰둥했지만 주택 관련 지수는 좀 반끝 웃었다라는 얘기셨습니다. 때문에 건설 자재업체인 홈디포 1분기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내놓았지만요. 2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안 좋아서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좋지 못했는데 그래도 주택시장 지수가 조금 끌어올려서 이 같은 홈디포 2분기 실적 가이던스의 부정적인 면을 좀 상쇄시켜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실적 얘기로 조금 이어가겠는데 제너럴 모터스가 1분기에 순이익을 발표를 했습니다. 3년 만에 지금 흑자로 전환했다 이런 소식이 들리는데 GM의 실적이 왜 중요한 건가요? GM은 이제 뭐 작년에 파산 신청을 했거든요. 네. 해가지고 지금 공적 자금으로 미국하고 캐나다 정부가 70%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산 신청을 했기 때문에 현재 주식시장에서는 거래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거래가 되고 있지 않지만 왜 중요하냐면 뭐 이런 자동차 같은 내구재 판매 회복세가 경기 회복에 대한 중요한 가늠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쪽 GM의 실적 체크를 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GM은 1분기 8억 6,500만 달러 순이익을 기록했는데요. 2007년 2분기 이후에 3년 만에 흑자 전환했습니다. 매출 또한 전년 동기비 한 40% 늘어난 315억 달러를 기록했고요. 네. 미국에서 1분기 판매 대수는 전년 동기비 16.8% 늘어나서 47만 5천 대를 판매해 어느 정도 GM은 정상화의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흑자 전환 요인으로는요, 공장 폐쇄하고 감원 등으로 인한 비용 절감이 가장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뭐 북미 시장에서 경기 회복에 따른 매출 회복도 일조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정상화 요인으로 인해서 하반기 중에 기업 공개 뭐 IPO도 다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기 때문에 다시금 뭐 주식시장에서 뭐 GM이라는 주식을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GM이 3년 만에 첫 분기 흑자를 달성했다 이런 소식까지 들었습니다. 이제는 유럽 얘기를 좀 해보죠. 자, 그리스가 드디어 간밤에 EU로부터 첫 구제금융에 대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규모가 145억 유로였다면서요. 첫 집행이 이루어진 거네요. 네, 첫 집행입니다. 일단 그리스는 5월 19일자 내일인데요. 내일 네. 수요일자로 만기 도래하는 국채 상환 규모가 한 85억 유로 정도 있습니다. 네. 이번 국채 상환을 앞두고 EU 측에 구제금융 지원을 했고요. 145억 유로를 첫 구제금융 자금으로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새삼스럽게 새로운 뉴스는 아니고요. 뭐 네. 지난번 5월 2일 날 뭐 EU 정상회담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리스 구제금융 일환으로 EU하고 IMF가 1,100억 유로 지원 합의를 하면서 이미 지원받기로 확정받았던 부분이고요. 그때 네. 당시 EU가 800억 유로, IMF가 300억 유로 지원 합의를 했었는데 EU 지원금액 800억 유로 중 1차분으로 145억 유로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일단 유럽은 재정 상태가 가장 심각한 그리스도 구제금융을 안정적으로 지금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남유럽 쪽 연쇄 디폴트 가능성은 단계적으로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뭐 시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구제금융 지원과 지원 약속에 따르는 재정 감축 방안 뭐 이것 때문에 경제 성장률 둔화로 인한 디플레이션 소위 더블 딥 공포가 뭐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로 최근에 좀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러한 유로존의 경기 회복 둔화가 유로화의 중장기적인 약세 요인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사실 뭐 EU와 IMF의 그 구제금융 패키지는 사실상 그리스의 재정 위기 문제에 대해 어떤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시간을 벌어준 역할을 했을 뿐이다. 라는 분석들도 있죠. 또 ECB에서 국채 매입해주기로 한 것도 유로존에 있는 여러 은행들이 져야 할 부담을 ECB한테 떠넘긴 것에 불과하다. 이런 분석들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유럽의 재정 긴축이 성장 위축으로 이어지는 시나리오. 게다가 유로화의 붕괴로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현재 1유로당 글쎄요. 지금 1.2달러의 4년 내 최저치까지 있다가 1.23달러 정도로 가까스로 반등을 한 상황인데 이러다가는 유로가 달러보다 더 싸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뭐 싸질 수도 있다까지는 아니고요. 네, 거의 뭐 비슷해지는. 거의 뭐 근접해지지 않겠냐는 전망이 좀 있는데요. 이번에 그리스 1,100억 유로 구제금융 지원이나 뭐 지난주에 합의됐던 7,500억 유로
뭐 유로존 안정화 자금은 그저 주는 게 아니거든요. 뭐 네. 지원받는 대상국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 즉 재정 감축 방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같은 남유럽 국가들의 강도 높은 재정 감축 방안으로 인해서요, 뭐 유로존의 경기 회복 둔화 우려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네. 부분들이 유로화의 중장기적 약세 전망으로 표결되면서 뭐 극단적으로는 지금 1유로당 1달러 예. 뭐 이런 같아지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전망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UBS는요, 보고서를 통해서 달러 대비 유로화는 올해 말 1.15달러까지 하락할 것이고 내년 말에는 유로당 1.1달러 이하 수준까지 하락할 것이라 예상했고요. 예. CLS의 크레디니 요레에서는요, 유럽의 구제금융 최근 유로화의 펀더멘탈을 크게 훼손할 것이라면서 조만간 유로화와 달러화의 가치는 동등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뭐 정부의 재정위기에 따라서 재정긴축이 이루어지고 이런 재정긴축에 따라서 경제성장률 둔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단기간에는 해결될 가능성이 지금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런 유로화 약세 부분은 추세적으로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판단됩니다. 네. 유로그룹의 의장이죠. 장클로드 융커 룩셈부르크 지금 총리도요. 유로화 가치의 하락도 문제지만 그 하락 속도가 가파른 것이 또한 우려스럽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유로가 지난 5거래일 동안 달러 대비 한 5% 가까이 하락했고요. 6개월 동안의 낙폭은 지금 17%에 달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유럽 증시의 마감 상황. 유럽 증시의 마감은 이제 뉴욕과는 좀 달리 반등에는 시원하게 성공하지 못하는 모습인데 독일 정도만 가까스로 플러스라는 것을 보여줬을 뿐입니다. 유로화가 유럽이 마감될 때까지는 반등을 못했었나 봐요. 네, 맞습니다. 뭐 오후 들면서 뭐 극적으로 좀 반등을 해줬거든요. 네. 뭐 유럽 시장 개장할 때는 1.2달러 정도까지 좀 하락을 하다가 오후에 막판 반등을 했으니까 네. 지금 유럽 증시는 뭐 유로화 반등을 좀 못 보고 마감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유럽 증시는 장중에는 지난 금요일 급락으로 인한 반발 매수가 형성이 돼서 영국, 독일 모두 1%대 상승세를 기록하는 듯 좋은 출발을 보여줬었는데요. 여전히 재정 긴축으로 인한 경제 성장 둔화 우려가 시장의 발목을 잡으면서 반등에 실패한 채 마감했습니다. 독일의 닥스 지수만이 유일하게 강보합으로 소폭 상승 마감했고요. 네. 영국은 약보합 기록했고 프랑스는 한 0.4%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자 미국 쪽에서 제조업 지표가 뜻밖의 급락하는 양상이 보여졌습니다. 유로존도 계속해서 불안하다라는 얘기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유가가 끊임없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배럴당 70달러 선도 장중에는 깨졌었다고요. 네, 깨졌습니다. 유가가 지금 계속 연일 약세인데요. 뭐 예.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경제성장 위축 우려가 지금 심한 것 같거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약세 마감했습니다. 장중에는 70달러가 붕괴되면서 69.27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예. 하지만 막판에 조금 반등세는 좀 이어져가지고 70달러는 간신히 지키면서 70.08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예. 금값은 여전히 지금 안전자산 선호 현상 때문에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이나 인도 등 이머징 국가들의 뭐 금보유 확대 정책도 지금 금값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중국, 인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 외환 비중을 축소하고요. 금보유고로 확대해 나가는 추세거든요. 예. 이렇기 때문에 뭐 UBS에서는 금값이 다음 달 중에 온스당 한 1,300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분석하고 있고요. 골드만삭스도 연내 한 1,500달러까지는 뭐 돌파하지 않겠냐 예. 하는 가능성도 지금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전망들 때문에 뭐 당분간은 금값은 좀 고공행진을 지속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간밤은 뉴욕 증시에서 지표는요. 제조업 지표가 뜻밖의 안 좋은 결과를 내놓으면서 향후 경기 숨고르기를 시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나마 주택 관련 지표는 조금 견조한 모습이 보여져서 반등의 어떤 실마리를 제공한 감이 있는데 자, 계속해서 지표는 안 챙길 수가 없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뭐 좋은 지표에 대해서는 반등의 실마리를 찾는 정도이지만 안 좋은 지표에서는 곧바로 급락하는 양상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밤에는 어떤 지표가 나옵니까? 오늘 밤 발표될 경제 지표는 물가 지표하고요. 네. 주택 관련 지표 두 개가 좀 있을 예정입니다. 뭐 4월 달 PPI 생산자 물가 지수 발표가 있는데요. 일단 이전치 0.7%에서 한 이번에 한 0.1% 상승으로 완만한 상승률을 나타낼 전망이고요. 뭐 주택 지표로는 4월 달 주택 착공 건수가 발표될 예정인데 전월 62만 6천 채에서 한 65만 채 정도로 예상돼서 뭐 예상되고 있고요. 4월 달 건축 허가 건수도 68만 채에서 전월 68만 채에서 이번 달로 동일한 68만 채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경제 지표 부분은 전반적으로 좀 양호하게 발표될 전망인데요.
다만 지금 앞서 말씀하셨듯이 미국 시장도 지금 경제지표보다는 유럽발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급등락을 거듭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표보다는 시시각각 변하는 유로존 내 상황들에 더욱더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네. 자, 간밤에는 건축 자재 할인점인 로우스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1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2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안 좋아서 사실상 주가는 빠지고 말았는데요. 최근 들어서 미국 증시에서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 뭐 거의 사실은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은 이미 공개가 다 끝났습니다만은 2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어쩌면 더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1분기 실적 시즌에 거의 끝물에 와 있기 때문인데 오늘 밤에는 그나마 좀 괜찮은 기업들, 볼만한 기업들의 실적이 나온다고요? 네, 오늘은 그래도 간만에 뭐 하나 좀 볼만한 기업이 있는데 뭐 월마트가 있거든요. 예. 지금 현재 뭐 실적 발표는 거의 뭐 90% 이상 마무리되어가는 상황인데요. 뭐 마지막으로 소매업체 중에서 세계 최대 할인점 업체 월마트, 그리고 뭐 미국 최대 건축 자재 업체 홈디포, 그리고 컴퓨터 장비 솔루션 업체 뭐 HP 휴렛 패커드 정도가 네. 뭐 눈여겨볼 실적 발표 기업입니다. 뭐 그중에서 뭐 가장 주목할 만한 게 소비 경기 회복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척도로 월마트 실적이 가장 관심사일 것 같습니다. 네. 월마트의 경우에는 전년 동기 주당 $0.77 순익에서 $0.85 순익으로 작년 1분기에 비해서 약 한 10% 정도 증가한 호실적을 발표를 해줄 것 같습니다. 네. 홈디포도 주당 $0.35에서 $0.40, 그리고 휴렛패커드 또한 $0.86에서 $1.05로 전년 동기별 모두 증가한 실적 발표가 나오지 않겠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노드스트롬, 뭐 JCPenney, 메이시 2분기 실적 전망이 좋지 못했었는데 바라기는 월마트, 홈디포, HP, 휴렛패커드까지 모두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실적을 통해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 대우증권 신천지점 최정모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유로화가 4년의 최저치를 찍고 반등함에 따라 증시도 함께 장 막판 10분을 남겨두고 극적 반전 드라마를 쓰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장도 뉴욕 따라 좀 올랐으면 싶은데요. 자산 전망 들어보는 시간 갖죠. 한국투자증권 잠실 신천지점에서 최철원 대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리스 재정위기 불거진 데 이어서 어제 두 번째로 급락을 했습니다. 40포인트 넘게 빠지면서 2.6% 하락한 1,651. 그래도 1,650선은 지지가 되네 라는데 어느덧 위안을 삼고 있는 우리 모습을 좀 봤는데 네. 이러다가는 바로 전 저점이죠. 지금 1,625포인트까지도 네. 내려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무래도 그날 가능성을 조금 염두를 좀 해두고 좀 시장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뭐 그리스 뭐 남유럽 관련 사태가 저번에 대책이 나오면서 좀 일단락이 좀 되지 않을까 좀 예측을 좀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예, 아직까지 뭐 그런 리스크들이 시장에서 크게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시장의 조정폭을 좀 크게 만들고는 있습니다. 지금 어제 다만 미국 시장이 뭐 극적 반등을 했지만 네. 우리 시장 어제 움직인 거 보시면은 전혀 매수 주체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외국인 쪽에서 뭐 7천억 원에 넘는 매도세 네. 이런 것들을 시장에서 전혀 소화를 해주지 못하고 장중 내내 조금씩 하락세를 키워가는 모습들이 시장의 체력이 상당히 좀 약해져 있고 지금 시장은 투자 심 자체가 이제는 많이 좀 죽어있는 분위기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뭐 올라오던 전부 다 뭐 1800이 넘어갈 거다 했던 그런 투자 심 자체는 이제는 시장에서는 완전히 사라진 것 같고 네. 다만 외국인들이 매도세 전환되는 폭이 지금 상당히 예상외로 상당히 강하게 지금 전환이 되고 있는 모습들이 네. 시장에서는 안 좋은 지금
상황들을 좀 연출을 하는 것 같아서 아직 외국인들이 지금 돌아오지 않는 이상은 시장이 다시 뭐 1700까지 좀 돌리기에는 네.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좀 안 좋은 형국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시고 조금 소극적으로 시장을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지금 현 상황에서는 가장 맞지 않나. 예, 그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뭐 전 저점이라서는 1625포인트, 1620선까지도 일단은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은 유럽에 따른 이런 그 재정 위기 우려 때문에 우리가 조정 보이는 것이 장기화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무래도 과거에 이렇게 대형 악재들이 나왔을 경우에 네. 뭐 대책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책이 호재로 작용이 되어서 뭐 잠깐 반등 나왔다가 다시 그거에 대해서 뭐 우려 섞인 시각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조정이 좀 다시 나오고 이렇게 해서 올랐다 내렸다 박스권들이 단기간에 끝나진 않았었습니다. 과거치를 좀 한번 되돌아보시면은 이런 반복적인 시장들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당분간은 뭐 실적이나 우리 증시에 대한 가격 메리트들은 상당히 있다고는 하지만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그렇게 조정과 상승이 좀 반복이 되다 보면 우리 증시도 같이 좀 동조화되는 현상들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시장은 앞으로는 이제 뭐 1700 하단 박스권, 1700을 네. 넘어가지 않는 꼭지 선에서 지금 1600포인트와 1700포인트 사이에서 시장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박스권 장세가 당분간은 좀 연출이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좀 예측을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외국인들의 파는 것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겠는데요. 셀코리아로 완전히 전환하느냐 여부를 두고 말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5월 들어서 개인들은 한 2조 4천억 정도 샀던 반면에 외국인은 지금까지 약 한 4조 정도 매도하면서 이틀 빼고 지금 다 매도하고 있는데 한국의 신흥시장 내에서는 뭐 펀더멘털도 좋고 2분기 실적도 기업들이 괜찮다라고 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도는 뭐 단기적인 것이라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 이런 의견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규모가 심상치 않다라는 쪽의 의견이 있어서요. 예, 아무래도 지금 올해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에서 뭐 10조 원을 넘게 매수를 했었었는데 이 매수했던 10조 원의 규모가 기간상에는 지금의 최근에 나오는 기간 동안에 4조 원을 매도를 했다. 그러면 기간상에는 예. 매도 시점이 매도 속도가 워낙 빠른 겁니다. 네네. 매수했을 때의 그 속도치보다는 지금 매도라는 속도치가 상당히 빠른 거거든요. 천천히 샀다 급하게 파는. 예, 그렇게 예. 빠르게 지금 매도세를 좀 만들어내는 게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이제 뭐 추가적으로 더 사는 쪽보다는 이익실현 물량들, 뭐 작년부터 장이 크게 올랐었던 것에 대한 이익실현을 완벽하게 좀 하고 있지 않나. 네. 예, 그렇게 해서 어느 시점까지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좀 할지는 뭐 예측을 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예. 장이 아직까지 좀 불안을 하고 있고 지금 글로벌 증시가 이렇게 위태위태 하게 되면은 분명히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금 가격이나 이런 것들 보시면은 이런 쪽으로 돈이 좀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조금 더 매도 규모가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은 만들어지는 상황이라서 외국인들의 매도 규모가 제가 뭐 시장이 꼭지를 찍으면 외국인들이 뭐 매도를 했을 경우에 뭐 2, 3일 정도 매도를 했을 경우에 네. 시장이 꼭지가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맞아요. 이 꼭지를 10조 원의 매도 규모를 뭐 단 한 달 만에 4조 원을 내다 팔면서 예, 시장의 방향성을 완벽하게 접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추가적인 강하게 올라가는 게 다시 시그널적으로 나오려면 외국인들이 다시 한 1조 원 이상의 매수세가 연속적으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돼야지 예, 반대로 돼야지 이제 하반 경향을 확인을 하고 다시 상승적으로 좀 무게감을 좀 실어둘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언제쯤 들어오는지를 완벽하게 좀 파악을 하시고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유입이 되기 전까지는 시장은 지금 참여를 안 하시는 분들은 안 들어가시는 게 가장 좋은 전략 같습니다. 네, 현금 들고 있는. 예, 아예 뭐 관망도 하지 마시고 그냥 휴가 얻었다 생각하시고 그냥 장을 잠깐 접어두시는 예, 그렇게 좀 보시는 게 가장 나을 것 같고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이 됐다는 이런 뉴스거리가 나오거나 이런 게 시장에 얘기가 돌기 시작할 때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예, 한번 그렇게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뭐 딱히 상승 모멘텀도 없는 것 같고 글로벌 주식 시장도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신중한 태도가 좀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유럽에서 휴가를 줬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말씀을 이해를 했는데 외국인들이 그럼 파는 증시 이제는 좀 슬슬 갖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비중 축소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뭐 외국인들의 어떤 대규모 순매수가 뭐 2, 3일 연속되는 걸 좀 보고 들어가라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안 지금 참여를 하는 사람들은 네. 오히려 유로화 반등을 보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시장은 아무래도 유로화 때문에 지금 어저께 미국 시장이 극적인 반등이 나왔다는 거. 그런데 예. 지금 우리 증시도 보시면 환율이 1,150원까지 어저께 좀 폭등을 좀 했습니다. 네네. 예, 이런 부분들이 환율이 당분간은 좀 시장에 대해서는 가장 큰 이슈화가 좀 되지 않을까. 물론 예. 외국인의 매매 포지션도 시장의 이슈화가 되겠지만 환율 가지고 시장에 대해서 변수가 상당히 크게 작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유로화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우리 환율이 원화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보시면서 시장을 대응하시고 지금 1분기 실적 발표 끝날 때부터는 장이 이제 뭐 그렇게 가지는 못할 거라는 시장의 시각들은 나오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가지 않을까 해서 1850포인트까지 리서치 네, 상황에서 전망치가 나오긴 했었지만 분명히 우리가 지금 경험치 계속 말씀드리지만 경험치를 겪어보시면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실적들이 발표가 되고 난 뒤부터 장이 이제 죽어버린 거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이후에 2분기 실적 모멘텀까지 다시 가려면은 아직까지 시간적인 텀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뭐 시장의 변수는 외국인의 매매 패턴 그리고 지금 유로화 환율 그리고 네. 원화 환율 이런 것들 보시면서 시장을 대응하셔야 되는데 지금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받아주는 거는 시장 주체 중에 이제 뭐 개인과 기관 쪽에서 받아줘야 될 텐데 네. 개인들은 지금 뭐 한 2조 4천억 지금 최근에 강하게 좀 매수세 유입되면서 시장 물량을 좀 받아내고는 있지만 네. 기관 쪽에서는 아직까지 프로그램 매매가 매도가 좀 나오면서 그렇게 많이 받아내지 주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현금분도 좀 부족하기 때문에 기관 쪽의 그 매수 유입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아서 개인들로 온 개인들이 다 받아내기는 우수가 있는 것 같아서 네. 시장은 조금 소극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인 소극적인 관망 관망을 좀 하시면서 안 하시는 분들은 아예 시장을 좀 접어놓으시는 예, 이런 정말 소극적인 전략을 쓰시는 게 당분간은 예, 가장 좋은 현명한 방법 같습니다. 소극적인 걸 너무 약간 소심한 전략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사실 어제장에 이렇게 40포인트 급락하기 이전까지 나왔던 얘기가 뭐였느냐 한번 살펴보니까 1680, 1720, 한 이 정도 60일, 뭐 20일 이동평균선 플레이를 조금 하고 밑에서는 좀 사라 이런 박스콘 플레이에 대한 주문이 있었는데 뭘 사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IT 자동차, 주도주가 역시 간다, 중소형주까지 포함해서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럼 어제장 급락하고 나서도 역시나 주도주는 간다, 이 얘기는 유효한 겁니까? 네, 아무래도 지금 수급 여력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는 주도주도만 매매를 하시는 게 맞는 전략은 맞습니다. 다만 지금의 시장에서 최근에 보시면은 화가 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 네. 가는 종목들 중에서도 삼성의 타이틀을 들고 있는 뭐 삼성전기, SDI, 뭐 테크인, 제일모직, 예, 삼성계열사, 뭐 이부계열사들이 가장 먼저 가고 지금 시장에서 삼성전자랑 또 대형주 올라왔던 삼성생명은 뭐 공모가까지 하회해버리는 예, 네. 같은 삼성그룹임에도 불구하고 좀 차별화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보시면은 최근에는 종목이 뭐 좀 조정을 받았거나 내려와 있는 종목들을 사기보다는 네. 신고가를 찍으면서 꾸준히 차트상 강하게 뭐 좀 올라가주는 종목들이 계속 가는 장이라서 네. 이런 종목을 사실 수 있는 용기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다른 종목을 네. 사시면은 안 되는 장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휴가를 좀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종목들을 사실 수 있는 배짱이 있으신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종목 갖고 매매를 하시는 분명하게 지금은 차별화 있는 된 장, 다른 종목을 찾아가지고서는 수익을 낼 수 없는 그런 시장이라고 인식을 하시고 그런 종목군들로만 대응을 하시는 게 지금에서는 맞는 투자 전략 같습니다. 네. 자, 용기 있거나 소심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좀 필요한 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주에는 현대제철 저희가 얘기를 들어봤었는데 철강 금속 섹터는 올라올 줄은 모르네요. 예, 지금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고가 가는 종목들만 간다고 네. 종목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반도체 장비 쪽, 코스닥이 뭐 반도체 장비 쪽 이런 쪽들 삼성전자에서 투자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면서 이런 네. 것들이 좀 테마를 만들고 있고 삼성 이름을 걸고 있는 종목들만 가고 있는 이런 시장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현대제철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네. 이 종목은 전혀 가지를 못해서 그럼 이제는 낙폭과대를 볼 때는 확실히 아닌 겁니까? 네, 예, 지금은 낙폭과대를 아직까지는 낙폭과대 종목을 찾으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아직까지 가는 종목에서 그냥 좀 공격적인 매수를 좀 하시는 분들 찾으셨던 분들은 어떡하죠? 그냥 접으시는 게 들고 계시는 분들은 낙폭과대를 사시는 것들은 그런 종목에 대해서 바로 반등을 기대하고 사지는 않습니다. 네, 예, 다만 낙폭과대가 됐기 때문에 언젠가는 올라와 주겠지 조금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샀기 때문에 그런 종목이 올라오기에는 아직까지는 시장이 좀 변환되는 그런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뭐 버리기는 아깝고 이미 사셨으면 네. 거기서 뭐 더 내려가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그럼 접으라는 의미는 뭔가요? 안 사신 분들, 아, 예, 아직 예. 예, 매수가 내 포트폴리오에 들어와 있지 않고 아직 사시기 전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종목들은 시간상 좀 텀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이런 종목도 안 사신 분들은 제가 접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사신 분들은 이미 내가 결단을 해서 뭐 포트폴리오에 담아놨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야죠. 예, 기다리시면서 하시면은 그렇지만 의외로 시간은 좀 오래 걸릴 수 있는 예, 그런 시간적인 여건이 좀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를 좀 하시고 계셔야지 그래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도주 중에서 뭐 하나만 보죠. 시간 좀 많이 안 걸리는 걸로 올라올 만한 종목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예, 그래도 나름 지금 최근에 변동성이 자주 나오고 있는 LG 디스플레이 제가 오늘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지금 네. IT 섹터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디스플레이가 이제 뭐 다음 달 되면 월드컵도 지금 특수가 좀 예상이 좀 되고 있고 지금 최근에 외국인 쪽에서는 매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기관 쪽에 좀 지속적인 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매수세가 작은 매수세가 아닌 진짜 한 달, 두 달 연속적인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종목들은 지금 시장에서는 수급이 가장 좋은 모멘텀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외국인들이, 아니, 기관 쪽에서 지금 연속적으로 2개월 이상 매수를 좀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종목 가지고 매매를 좀 하시라고 제가 단기적으로 제가 목표가를 좀 말씀드리고 어제 종가가 43,900원인데 장중에 뭐 43,000원도 하회를 했지만은 어제 장 막판에 종목을 좀 올려주는 모습들이 역시 수급이 괜찮기 때문에 막판 반등이 좀 낙폭을 좀 줄이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네. 생각을 해보고 오늘 만약에 43,000원 정도가 나오면 매수를 하시고 목표가는 제가 46,000원 말씀드리고 4만 원이 깨지면은 일단 뭐 손절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아까 기본 전제 조건은 시장은 소극적으로 보시라고 했기 때문에 네. 아침 시가가 갭이 나오거나 이러시면 잡으실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네, 만약에 43,000원이 안 나오시면 잡지 마시고 그냥 현금 계속 들고 계시고 43,000원이 나왔을 경우에만 한번 잡아보시라고 제가 소극적으로 매수 전략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LG 디스플레이 차트까지 한번 봤습니다. LED에 관한 투자 확대로 또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LG 디스플레이고요. 월드컵 특수까지 기대할 수 있고 무엇보다 수급이 가장 좋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가격적인 면까지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잠실 신천지점 최철원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반도체와 LCD 등의 사상 최대인 26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이 과감한 투자에 나선 건 글로벌 IT 경기가 호조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투자로 IT 시장의 주도권을 더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그룹이 올해 재무구조 개선 약정 대상으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주요 계열사의 실적 악화가 원인이었는데요. 현대상선이 1분기 흑자 전환을 성공을 하면서 단기 유동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약정 체결이 유예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결국 뒤집힌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내 경제가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 재정위기 등의 불안 때문에 청와대 비상경제대책회의를 더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 역시 비상경제정부체제를 6개월 더 연장할 생각입니다. 기준금리 인상을 두고 국채연구소 간에 불과 하루 차이를 두고 의견이 갈리는 특이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불확실성을 고려해 당분간 금리 인상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앞서 KDI는 점진적으로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유럽위기 장기화 우려에 금융주가 어제 추풍낙엽으로 하락을 했었죠. 이런 가운데 삼성생명도 결국 상장 나흘 만에 공모가 밑으로 떨어졌는데요. 유럽발 재정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다시 확산되면서 외국인 장기 투자가마저 삼성생명을 매도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같은 내용 바탕으로 해서 오늘 이슈인 이슈는 서울경제신문 경제부 이상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기다렸던 삼성전자의 반도체 LCD 그리고 OLED 포함한 시설 투자 규모가 공개가 됐습니다. 연간으로는 사상 최대인 26조가 될 거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어제 이 경기도 화성 캠퍼스에서 반도체 16라인이 기공식을 가졌는데요. 네. 이 무엇보다도 이제 이건희 삼성 회장이 복귀 이후 첫 공식 행사 참석이라는 점에서 또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이건희 회장이 이제 삼성전자 올해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 규모만 해도 무려 26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반도체 11조 원 그리고 액정 표시 장치 LCD 부분에 5조 원 등 총 시설 투자에는 16조 원을 투입을 하고요. 여기에 별도로 네.
연구개발 분야, R&D 분야에도 8조 원을 투입을 해서 총 25조 원, 26조 원 규모의 올해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뭐 이 같은 규모는 이제 우리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기업 역사상 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부분에서 또 주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삼성그룹으로서는 이 글로벌 사업 기회 선점이라는 화두를 이제 던진 셈이고요. 네. 이를 위해서 이제 과감한 투자가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 어제 분명히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또 이제 5개 신사업 부문에 향후 10년간 23조 원을 투자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이 4건이 신사업 선점에 이어서 또 과감한 투자로 본격적인 이 공격 경영을 예고한 것이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어제 이제 밝힌 내용인데요. 지금 이제 세계 경제는 불확실하고 또 경영 여건 변화도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서 이러한 시기에 투자를 더 늘리고 또 인력도 더 많이 뽑아 이 글로벌 사업 기회를 선점해야지만 이 그룹에도 성장 기회가 온다. 이 같은 투자가 우리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밝혀서 과감한 투자 확대를 주문을 했습니다. 네. 올해 사상 최대인 26조를 투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에 앞서서 신수종 사업 5개 분야에 대한 투자를 이미 그에 앞서 얘기를 한 바 있는데요. 이렇게 대규모 투자 계획을 내놓은 건 결국 치킨게임에서 승리한 이 시점에서 곧바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더 확대 때의 어떤 투자 돈을 풀겠다 이런 의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확고부동한 글로벌 절대 강자가 되겠다 그런 의지를 표명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네. 드릴 수 있겠고요. 또 뭐 미래의 신성장 동력 확보뿐만 아니라 이른바 이 잘 나가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이 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를 단행해서 이위와 격차를 더욱 벌리겠다 이러한 것이 이제 삼성의 계산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10년 만에 이제 다시 한번 초호황을 맞은 이 반도체 부문에서 이 기존보다 무려 이제 2배 이상의 투자 규모를 확대를 해서 현재 이제 30대 초반 부분인 이 DRAM 시장 점유율을 연말까지는 40% 수준으로 현재 끌어올리겠다. 이러한 것이 또 삼성전자의 계획이기도 합니다. 이 경쟁자들로 하여금 아예 따라오지 못하게 하겠다는 이러한 이제 뜻을 네. 밝혔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또 LCD 부문 같은 경우는 이제 보다 적극적으로 이 시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총 2조 5천억 원을 들여서 이제 아산 탕정 지역에 신규 라인을 건설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려와 있고요. 여기에 또 세트 부분에 있어서도 총 2조 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요. 이 3D TV와 또 이 스마트폰 시장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게 또 삼성전자의 방침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또 연구개발 분야에 8조 원을 투자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좀 연구에 힘을 쏟겠다. 이러한 부분도 이제 현재 밝힌 바가 있으니까요. 앞으로 이 삼성전자의 행보에 더욱더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이니까 할 수 있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또한 삼성 자체가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공급과잉이라는 올가미에 갇힐 수도 있다 이런 분석들도 함께 아주 조심스럽게나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제 이렇게 삼성전자는 아주 야심찬 올해 26조 투자 계획을 내놓았지만 현대그룹 쪽은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결국 현대그룹이 올해 재무구조 개선 약정 대상자로 선정이 돼버렸기 때문인데 아무래도 주계열사 실적도 안 좋고 또 대북사업까지 지금 막힌 상황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현대그룹이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이제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닙니다. 특히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이제 해운 부분에 이제 가장 큰 타격이 입으면서 이 현대상선을 주계열사로 하는 바로 이제 현대그룹 같은 경우는 뭐 계속적으로 어려운 얘기가 들려왔는데요. 그래도 이제 뭐 어제 오늘 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현대그룹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과 이 채권단이 모여서 이 현대그룹과 재무구조 약정을 맺기로 이제 의결을 했다고 합니다. 이 재무구조 개선 약정이 최종적으로 체결이 됨에 따라서 이 앞으로 이제 채권단은 현대그룹과 논의해서 이 재무구조 개선 방안들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렇게 또 밝혔습니다. 네. 이 재무구조 약정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뭐 부도나 이제 화 이런 부분은 아니겠지만 이 부실 우려가 있는 대기업에 대해서 이 경영 정상화를 위해 채권단과 이 양해각서를 MOU를 맺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이제 뭐 계열사 정리다던가 뭐 이제 빚을 청산하는 등의 좀 고강도의 이 채권 조정이 바로 이제 뒤따랄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현대그룹 같은 경우에 현대상선 등이 주요 계열사의 실적 악화가 주된 원인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주력 계열사라고 할 수 있는 현대상선이 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글로벌 경기 침체 여파로 이제 지난 2008년 같은 경우는 약 5,700억 원 규모의 영업 손실을 낸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 부채 규모도 현재 284%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빚이 많은 또 규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또 방금
조금 전에 또 말씀드렸다시피 대북이 관계 악화로 인해서 대북 사업을 하고 있는 현대아산, 물론 이제 그룹 전체 포션으로 봐가지고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수년째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앞으로도 또 딱히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다는 점 역시도 현대그룹으로서는 계속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악재다. 이렇게 좀 풀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뭐 이 현대그룹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재무구조 약정을 맺을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지만은요. 하지만 지난해 재무구조 약정을 맺은 하이닉스가 같은 경우는 현재 뭐 실적이 워낙 또 빠르게 개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또 방금 전 삼성전자 소식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시장 전망도 괜찮기 때문에 올해 약정 체결 대상에서 아마도 이제 제외될 예정으로 현재 또 알려져 있고 특히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난해 이제 1,900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낸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년도 약 1조 9천억 원, 거의 2조 원 가까운 영업 손실을 본 데 의해서 극적인 턴어라운드를 했다. 현재 이렇게 또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특히 이제 올 1사분기 기준으로 해서 차입금 규모도 현재 99%로 이 지난해 170%보다는 대폭적으로 축소된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이제 앞으로 현대그룹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하이닉스가 재무구조 약정을 맺은 지 1년 만에 또 극적으로 빠져나온 점을 또 본다면은 현대그룹 역시도 뭐 이번에 재무구조 약정을 맺었다고 해서 또 앞으로 계속적으로 수렁에 빠질 것인가 또 앞으로는 아니면은 극적으로 탈출할 것인가는 조금 더 지켜보고 또 현대그룹 자체적인 또 구조조정 안에 있어서 좀 더 저희가 초점을 맞춰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당분간은 재무구조 개선에 좀 주력을 해야 되는 만큼 현대그룹의 중장기 플랜도 좀 수정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거나 재무구조 개선 약정이라는 주사를 맞은 현대그룹 빨리 좀 회복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 내용을 조금 들여다봐야겠는데요. 경제 회복에도 불구하고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라면서 현재 지금 운영하고 있는 비상경제 대책회의 계속해서 운영할 것임을 밝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국내 경기가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제 아무래도 남유럽발 이제 그리스 재정위기가 불안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밝힌 내용입니다. 이 청와대 비상경제 대책 회의를 앞으로 더 유지할 것이다. 이러한 방침을 이제 어제 내비쳤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청와대는 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지난해부터 운영해온 이 비상경제 정부 체제를 앞으로 6개월간 더 연장할 것으로 현재 이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 2008년 하반기에 처음으로 이제 신설된 것입니다. 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로 이 비상경제 대책 회의를 통해서 이 대통령이 직접 매주 한 차에 이 경제 현황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회의를 주재한 것으로 이제 아무쪼 유명합니다. 이제 당초 지난해 말로 원래 이제 종료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이것이 6개월 더 이제 올 들어서 연장이 됐고요. 현재 이제 이렇게 된다면은 원래는 6월 말에 이제 종료가 될 예정이었지만 현재로서는 이제 올 연말 까지는 계속될 방침이다. 이러한 것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천명이 됐습니다. 물론 뭐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이 경제를 챙기는 의지만큼은 또 높게 평가할 부분이 있겠지만 하지만 2년 넘게 이 비상이나 위기 시국을 이어가면서 모든 경제 현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것 어떻게 보면은 평시의 대응력을 좀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 있지 않을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우려스럽다는 대목도 뭐 시장 일각에서는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어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요. 아주 재밌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금리 인상을 지금 미뤄야 될 요인들이 더 많다. 이런 내용의 보고서였는데 주말이었죠. 그러니까 바로 하루 전에 KDI는 금리 인상을 지금 해도 늦다. 이런 정반대 보고서를 낸 바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정부 예산으로 운영하는 국책연구소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어제 보고서를 밝힌 내용에서 경제 불확실성을 감안을 해서 금리 인상을 당분간은 좀 미뤄야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로 하루 전에 이 역시 똑같은 국책연구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KDI 한국개발연구원에서는 금리 인상 필요성 어떻게 보면은 정면으로 이제 반박하는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 또 물가 수준 역시도 이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뚜렷한 물가 급등 요인이 없다고 지적을 이제 어제 대외경책정책연구원에서 했는데 이러한 부분 역시도 한국 개발연구원 KDI와는 상반된 의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게 뭐 연구기관 보고서이기 때문에 연구자에 따라서 이 내용은 물론 다 바뀔 수도 있고 뭐 상반된 내용일 수도 합니다만은 정부 예산으로 끌고 가는 이 국책연구소와 이렇게 하루 사이에 똑같은 이슈를 두고서 이 정반대의 주장을 펼치는 것 이것 자체가 굉장히 극히 이례적인 부분이라는 점에서 또 관심을 모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각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이제 금리 이슈를 두고 현재 정부 내에서도 서로 간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이 좀 국책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 좀 간접적으로 남아 드러낸 것이 아닌가 현재로서는 이런 추측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보는 사람도 헷갈리네요. 곧바로 올 여름 정도의 금리 인상
그 조기 금리 인상 눈에 고개를 좀 드는 모습이기도 했었는데 말이죠. 자, 그리고 어제 삼성생명의 주가가요. 드디어 상장 나흘 만에 공모가인 11만 원을 하회를 했습니다. 무차별적인 외국인들의 매도 탓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삼성생명 같은 경우 계속적으로 뭐 주가가 고평가돼 있다 이러한 뭐 논란이 있던 바가 있지만은 어쨌든 이제 뭐 워낙 이제 공모 당시 이제 붐이 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대를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뭐 현재로서는 그렇게 좋지만 않습니다. 워낙 시장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아무리 삼성생명이라고 하더라도 뭐 시장에서 버텨내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네. 이러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상장 나흘 만에 주가가 공모가 아래로 떨어졌고요. 10만 7,500원으로 이제 어제 거래를 마쳤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이제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서 이 매도 물량이 몰렸다는 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하락의 요인으로 꼽을 수 있지 않나 현재 이런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삼성생명의 펀더멘탈 자체보다도 현재로서는 이 금융 글로벌 금융주 하락에 따른 이제 동반 하락의 여파가 아닌가 이렇게 뭐 이런 분석들이 현재로서는 뭐 지배적이긴 합니다. 어제 뭐 삼성생명 말고도 뭐 대한생명이라든지 코리안이 또 이 하나손해보험 같은 경우 이 관련 종목들이 줄줄이 또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는 점 역시도 이러한 분석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또 업종별 지수에 있어서도 뭐 금융권 주식들 계속적으로 또 안 좋지 않았으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결코 삼성생명도 예외일 수 없다는 점 어제 다시 한번 또 보여준 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뭐 펀더멘탈의 문제라기보다는 또 해외 시장에서의 또 보험주 약세에 따른 또 수급상의 불균형이 있었다는 점 분명히 또 한번 강조를 드릴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이 단기적으로는 앞으로도 펀더멘탈보다는 이러한 좀 수급이 주가 흐름을 좌지우지하지 않겠나 현재로서는 이러한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삼성생명 자체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도냐 아니면 유럽발 위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금융주 섹터를 전반적으로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생명도 함께 피해를 본 것이냐 이 두 가지 분석이 함께 나오고 있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설현재신문 경제부 이상훈 기자였습니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는 이틀 연속 급락세를 딛고 나흘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유럽은 아직까지 부합권 혼조, 거의 뭐 마이너스를 달고 있는 국가들이 더 많은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다우는 뭐 많이는 아니지만 5포인트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장중에 184포인트까지 낙폭을 허용했던 것을 감안하면 장 막판 10분을 남겨둔 극적 반전 드라마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우리 증시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큰 반등의 원인은 유로화가 달러 대비 4년내 최저치였던 1.2달러를 찍고 1.23달러까지 소폭 위쪽으로 반등을 했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지표는 엇갈렸습니다. 제조업 지표는 큰 폭으로 안 좋게 나왔지만 주택 관련 건설업 지표는 그런대로 괜찮았습니다. 33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기 때문인데 오늘 우리 증시 뉴욕 따라 소폭이라도 반등의 실마리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저는 출발 센 증시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